First, I could really use iced americano. 무슨 뜻이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는데, Sorry, Sunny. I'm sure you will be as right as rain in no time. 곧 회복하실 겁니다.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리뷰를 못해요. 다음 시간 첫 시간이라 리뷰를 안할 텐데 설명드리면 여기 as right as rain은 영국에서 온 표현이고요. 그래서 영국에선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가 오는 것처럼 괜찮아.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처럼 정상이야. 즉 나는 정상으로 다시 회복됐어라는 뜻으로 이디엄으로 사용이 됩니다. As right as rain 하면 써니님 다음에 제가 How are you today? 하면 I hope you say I'm as right as rain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완전 다 이제 회복했어요. 근데 뻥치진 마시고요. 회복하셨을 때만 얘기하시길. Next. The pros of having a lot of money outweigh its cons. 무슨 뜻일까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의 장점이 outweigh 하면 능가합니다. 더 무거워요. 더 많아요. 더 커요. Its cons. 단점보다. 그래서 돈이 많은 건 everything has pros and cons.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돈이 많은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커요. 이러면 outweigh로 잡으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the pros of getting married outweigh its cons. 그러면 결혼하는 것 장점이 커요. 혹은 the cons of getting married outweigh its pros 할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어요. 좀 어려웠죠? Next, he picked on my son. 무슨 뜻일까요? 내 아들을 자꾸 이렇게 pick, 야, 너 이렇게 자꾸 불러댔어요. 그래서 괴롭혔어요. She was on cloud nine. 무슨 뜻이었죠? 날아갈 때 좋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엘리자베스와 그 젊은 남자가 이제 사랑을 이제 좋은 감정을 나눌 때 그녀가 기분이 매우 좋았죠. They waited for her to die and take her inheritance.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녀가 죽기를 바래요. 유산을 받으려고. 요거 같고요. I don't agree. The family members take her for granted. Take her money 가볼까? Take her money for granted 하면 그녀의 돈을 당연히 여겨요. 이 말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 거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take someone or something for granted. It's crystal clear that he's after her money. 무슨 뜻일까요? Crystal clear 하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명백해요. 너무 뻔히 보여요. Clear, 아주 명확해요. Crystal, 수정처럼 명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그녀의 돈을 노리는 건 너무 명확해요라는 뜻이에요. He's after her money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And they would sue me, no matter I would give money or not. 이렇게 할게요. 내가 주든 안 주든 그들은 나를 고소할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을까? The family 빼고요. You must have rented. Now you know who's bully. 이건 좀 너무 어려운 표현이라 그냥 아마 잘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슬랭 같은 표현이고요. And then, last but not least. 무슨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있었고요. Easy come, easy go. 무슨 뜻이었죠? 쉽게 오면 쉽게 쉽게 간 가네.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거 쉬운 돈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멈춰졌고요. Next, Michael is neither smart nor diligent. 무슨 뜻일까요? 그는 똑똑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He's not smart or intelligent.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요. 이건 안 돼요. He's not smart and diligent. 이거는 문법이 틀려요. 그래서 부정이 되면 or로 잡고요. 아니면 neither A nor B. 예전에 혹시 수능을 공부하셔서 맨날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아요. I went to a school full of rich and spoiled kids. 하면 나는 부자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교를 갔어요. I felt so out of place.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라는 표현까지 가볼게요. So expressions 어떤 표현 남으셨을까요?
It come easy go. Okay. 하나만 남으면 됐죠. That's good. Anything? He's neither smart nor diligent. Okay, good.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까요? Everybody did a good